그룹 AOA 출신 권미나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. 권미나는 최근 자신의 SNS 프로필을 수정했다. 그는 전 연인 유 씨와의 정확한 진실과 신 씨, 신지민, 완아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진실,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, 추측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도 다 밝히겠다. 차례차례대로 모든 비판과 지적은 달게 받고 생각할 시간과 자숙할 시간을 갖고 난 후 밝히겠다고 적었다. 권미나는 5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양다리 의혹을 인정했다. 그는 전 연인 유 씨의 전 여자친구인 A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여우집, 바람, 양다리 맞다고 잘못을 인정했다. 또 유 씨와는 결별했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도 AOA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. 권미나는 지난해 AOA 활동 당시 10년간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폭로했다. 이 여파로 지민은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. 그러나 권미나는 이에 멈추지 않고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라며 실명을 거론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련은 박쥐라고 비난하는 등 도를 넘은 폭로를 이어갔다. 권미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당분간 조용히 자숙하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마쳤지만 또다시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다.